아니, 이 자식이 이거 그 아가씨 때문에 그러는 거야? 아, 진짜 속상해 죽겠네. 뭐? 오늘 아니었으면은 세인이 아버님께 그 아가씨 얘기 싹 다 할 태세였다니까요. 세인이 저거 큰일 내겠네, 큰일 내겠어. 그러니까요, 뭐 더한 일 생기기 전에 빨리 그 아가씨 회사에서 내보내요. 난 정말 매일매일 세인이하고 그 아가씨 같이 일하는 거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.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. 아이 참. 그걸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뭔데요, 글쎄. 김진숙 씨 아들 일 흠잡아가지고 말이야. 이사진들한테 매제를 불신시키려고 했는데 내가 일을 다 꾸민 걸 매제가 다 알아버렸어. 그런 걸 싫어하시는데 왜 또 그랬어요, 왜? 매제가 김진숙 씨 아들 자기 밑으로 데려오려고 법적인 절차도 밟고 있고. 세상, 그게 정말이에요? 그래. 아버지가 그 일로 매제한테 되게 섭섭해 하시더라고. 그래서 말이야, 김진숙 씨 아들 트집 잡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냥 매제부터 회사에서 몰아내려고 작정을 했는데 매제가 다 알아버리는 바람에 이제 내가 오히려 눈치를 보게 생겼다고. 아, 그런데다가 그 아가씨를 퇴사시키려고 하면 말이야. 그럼 왠정에 우리 세인이 그 여우랑 붙어다니게 놔둬요. 그러니까 그 아가씨는 당신이 좀 어떻게 좀 해봐라, 응? 아우, 속상해서 정말 내가. 웬 북어국이네? 어제 세인이 늦게까지 안 들어오더니만 술 취해 들어간? 예, 아버님. 나한테도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그러더니만 새벽에 들어오질 않나. 세인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? 아무 일 없습니다, 아버님. 엄마, 오빠 벌써 출근한 것 같은데? 방에 없어. 아, 숙취로 힘들 텐데. 아, 일 가다 일찍 나갔으면 잘한 거이디. 와, 이렇게 호들갑이네. 예, 아버님. 아이, 저 술 때문에 속 쓰릴 텐데요. 빈속에 나갔으니까 안쓰러워서 그렇죠, 뭘. 세인이가 애네? 앞으로 세인에 대해서 너무 걱정도 하지 말고 너무 신경도 쓰지 말라. 어떤 부모가 자신 일에 신경을 안 씁니까? 특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은. 아, 참, 두 번 말하게 하지 말고 당분간 세인이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둬라, 알아서? 예. 네. 이세인 씨, 오늘 출근 빠르네. 갑자기 지방 갈 일이 생겼는데 필요한 자료가 좀 있어서요. 개발 업무 때문에? 네, 우리가 원하는 요리 강사분이 자꾸 고사를 하셔서. 근데 고은님 씨는요? 아, 그게 오늘은 그냥 저 혼자 가도 되는 일이라서요. 두 사람 계속 같이 다니지 않았나? 도넛입니다. 저 다녀오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 어디 가요? 어제 일. 난 괜찮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.
빨리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난 네가 우리 나중에 얘기해요. 다녀와요. 오늘 유기농 세미나 홍 팀장이 참석하지? 아, 어떡하죠? 저 월말결산 보고 준비 때문에 바쁜데요. 그럼 두 사람이 가야 되나? 아, 오늘 팀장님이 매장 관리 돌라고 하셨는데. 그럼 이세희 씨랑 고은임 씨 보내죠. 세미나 참석하면 개발 업무에도 도움도 될 테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리니까 괜찮을 겁니다. 두 사람 스케줄을 또 알아봐야 되잖아. 이세희 씨는 오늘 지방 간다던데. 고은임 씨랑 같이요? 아니요, 오늘은 혼자 간다던데요. 고은임 씨, 그 오늘 그 유기농 세미나에 참석을 좀 해줬으면 하는데 시간 어때? 네, 오늘 자료 보는 거 외에는 다른 스케줄은 없습니다. 잘 됐네. 그럼 저 세미나 관련 서류하고 스케줄 좀 넘겨줘. 응? 그래, 자, 수고. 세미나 관련 서류예요. 왜요?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 맡은 사람한테 이런 데 참석하라니까 기분 나빠요? 팀장님, 오래 걸리지도 않는 일이니까 그냥 참석하세요. 아무리 개발 업무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해도 팀 내일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겉도는 거 보기 안 좋아요. 결제 올라갑니다. 근데 고은임 씨, 이세희 씨랑 싸웠어? 네? 아니, 항상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떨어져 있으니까 이상하잖아. 아니에요. 그럼, 우리 회사 최강 호흡인데. 아니, 괜히 조선희 씨가 두 사람 팀워크 질투해서 싸웠네 마네 하는 거야. 신경 쓰지 말아요. 뭐니 뭐니 해도 그대 그러신들께 얘기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지. 네. 아, 그런데 갑자기 우리 집엔 무슨 일로 다 전화를 하셨어요? 그냥 안부차 전화 드렸습니다. 예, 저희 집은 이런저런 문제로 늘 시끄럽습니다. 저기 어르신, 제가 좀 찾아뵀으면 하는데 오늘 댁에 계신가요? 우리 집에를요? 저희 아버님께서 두 어르신 여름에 보신 좀 하시라고 준비하신 것도 있고 또 드릴 말씀도 좀 있어서요. 아유, 내가 회관 갔다가 오후에나 들어오는데. 그래요, 그러면 그때 들리세요. 아니, 저기요, 우리 애가 오후 4시나 돼서 퇴근에 들어오는데 그때 오세요. 우리 집은 며느리가 가장이나 진비 없어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애가 들어야 해요. 예, 그러면 이따 뵙죠. 아, 밉상이 우리 집엔 또 갑자기 왜 오겠다는 거야? 무슨 일로? 이 팀장님, 저 홍중이에요. 세미나 참석하셨어요? 네,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. 제가 미리 보내드린 고은님 직원 사진 확인하셨죠? 아니, 당연하죠. 저기 오네요. 그럴게요. 저, 혹시 풀빛 사랑에서 오셨어요? 네.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섬유식품 이준식 팀장입니다. 우리 업계에서 고은님 씨 소문 아주 많이 났어요. 지난번에 출시된 유자약밥 그거 최초 기한자라면서요? 아, 예. 우리 자주 봅시다.